캐논 EOS 5D Mark 3에서 상단 액정 정보 표시창으로부터 빛이 새어 들어가 카메라의 노출 결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에스라 클럽 회원들의 제기에 따라서 저희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리뷰를 위해 입수한 5D Mark 3는 해당 현상이 개선이 된 일곱 번째 자리 3번으로 시작되는 시리얼의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5D Mark 3 앞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에서는 이 제품과 거의 동일한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뷰파인더는 아이피스 커버를 사용해서 빛의 뷰파인더 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요. 렌즈 아캡도 장착을 해서 빛이 일단은 개입하지 않는 순수하게 노출 결정이 변화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실질 촬영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은 해당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ISO 800이고 조리개 4에서 15분의 1초로 지침해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초죠. 15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보창을 간단하게 가려보겠습니다. 15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제했을 때도 15초고요. 가렸을 때도 15초입니다. 뭐 지금 테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20초를 왔다 갔다 거리기도 했고 변화가 없기도 한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5D Mark 2를 번외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5D Mark 2는 후기형 시리얼의 제품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의 조리고선 세팅에서 ISO 800에서 3.2초를 지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려보겠습니다. 13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뛰었습니다. 2.5초, 3초 되고요. 다시 가려봤습니다. 8초, 10초, 13초. 지금 좌측의 5D Mark 3하고는 다르게 이런 변화 현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손으로만 잠깐 가렸을 때에도 확실하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지금 초기형 5D Mark 3, 보안 작업이 되지 않은 5D Mark 3 형태와 같은 현상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5D Mark 3뿐만 아니라 5D Mark 2에서도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5D Mark 2 외에도 다른 바디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남는 상태고요. 일단은 이러한 상태는 실질 촬영하고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 촬영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